네, 3,657g이면 3.6kg짜리 네, 핑크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투명도는 좀 떨어져요. 지금 물을 묻혀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마르는 것을 보면 예, 마르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죠. 조금 더 빨리 마르면 아마 거의 수준 높아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질 좋은 핑크 다이아몬드는 없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투명도가 좀 떨어지는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이제 한마디로 보면 이제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러프란 단어는 안 쓴다고 했죠. 공룡이 원소수고 이제 공룡 원소수에서 석회암에서 골고루 뼈하고 규소하고 다양한 특징 성분이 탄소하고 섞여 가지고 SYC와 C 형태로 넘어오면서 지금 다이아몬드로 넘어온 거죠. 자, 마르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네요. 이제부터는 빠르네요. 아, 하도 안쪽에 물이 그거 하니까 이제 안쪽에서부터 이제 바깥으로 말라 들어오는 건데, 이제 지금 조명을 받기 시작하니까 마르는 속도가 빠르네요. 의외로. 조명의 각도나 주변에 있는 열을 많이 받, 오! 이 위치에서는 생각보다 빠르네. 아! 알겠다. 지금 자석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으니, 그 자석의 영향 때문에 얘가 더 속도 빠르는 거네요. 와, 그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마르는 속도 빠르네요. 전자석의 저울에 자석의 힘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의 자기력선에 의해서 지금 그 위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히팅되는 거죠. 오, 이거 다이아몬드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거 상당히 좋은 증거를 하나 알려줬네요. 예. 위에서 조명과 그 다음에 밑에 자석 두 가지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마르는 속도 빠르는 거죠. 눈에 보일 정도네요. 이 흥미로운 것도 오늘 발견했습니다. 예. 핑크 다이아몬드 아까 발견할 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야 이게 지금 뭐 여기에 있는 이글 보민카 자요 앞에 여기 있는 이 핑크 다이아몬드 이거 지금 5천 캐럿이 넘는 게 갑자기 주눅이 들고요. 네, 이 레벨들이 지금 갑자기 얘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갑자기 어우 이게 좀 황당한 사건이 생겼어요. 얼핏 잘못하면 화강암으로 착각합니다. 네, 뭐 일반인들은 화강암이라고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마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짧은 시간에 이리 빨리 말랐어요. 이게 탄소의 영향, 조명의 영향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야, 대박인데. 네, 조금 한번 돌려보시고. 자, 그리고 자, 이쪽 뒷부분도 한번 해서 어느 정도로 빠른가 볼게요. 야, 역시 다르죠? 예, 이제 마르는 속도 이제 느껴져요. 한 1분 만에 엄청 빨리 마를 것 같아요. 자, 마르는 거를 지금 3분 26초니까 한 1분 정도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말라가나. 벌써 밑에서는 말라옵니다. 야, 말라오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금방 말랐어요. 자, 이게, 오, 상당한데요. 그냥 있을 때는 몰랐는데, 조명과 지금 자석의 약간의 전자기장이 그게 만나가지고, 그 파장대가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를.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화강암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인데, 이거는 바로 공룡의 원소수인 핑크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에 갖고 있는 특징이죠.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이야, 이거는 완전 뭐 아까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좀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3.6km입니다. 그게. 오, 핑크 다이아몬드 3.6km인데 투명도는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석회암에서 다이아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거는요, 사실은 지금 가서 석회암에다가 아주 그 위치에다가 딱 어디에 숨겨놓으면 3.6kg짜리 그냥 자연산 투명도가 높은 다이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 이건 뭐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깬 겁니다, 사실은. This is a rare pink diamond. Dinosaur pink diamond
와우. 3600g 곱하기 5. 355. 360, 355. 약 15만 캐럿이 넘는 거네, 그죠? 15,000원이니까. 그렇게 된 거네. 15,000원입니까? 아, 헷갈리는데. 어쨌든, 네. 아, 이게. 엄청 빠른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자, 요거 보시니까 일반 하강암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규산물이 바깥에 묻었고요. 요거 보면 이제 석회암하고 뼈하고, 자, 이 뼈가 보이죠? 뼈하고 석회암하고, 그 다음에 핑크담이 섞인, 자, 여기 보면 골고루 섞여. 이제 하강암, 일반적으로 하강암치 보이지만 그 뼈가 보이죠? 요렇게. 그 이제 탄소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골고루 쪘어요. 네, 이상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숙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